가정교감에 시골교에서 막 영어가 나오구나. 자, 여기서 끊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문제인가요? 넘어가자, 아무튼 그러면. 예. 예. 그리고 만약에 하면 이걸로 올렸던 여기다. 오케이. 우리 그 양평 산수유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건물도 크지 않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둘, 넷, 다섯, 일곱 명. 일곱 명이니까 노아 방주에 있는 숫자보다 하나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작은 교회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네팔, 뭐 인도, 방글라데시 그뭐 약간 몇 나라를 이렇게 줌으로 막 돌고 나면 우리가 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이게 어사무소에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산수 교회 왔다 가면 작은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이렇게 다루는 범위가 몇 나라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다 보니까 굉장히 국제적인 교회에 와 있는 느낌이 들 만큼.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각과 사고가 어느 정도의 범주를 넘나들고 있느냐. 이게 우리 규모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본부 교회나 청량리 교회나 소위 삼육중앙이나 묵동 같은 우리 동교원 앞에서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보다 여기에 있으면 더 거대한 국제적인 모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전략 대비하는 부분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인도에 14억 얘기하니까 우리 대상이 14억이 우리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정신은 그 소제목인 살려야 한다, 살아야 한다. 누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야죠. 그래야 살릴 수가 있다. 예, 죽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을 살리다 보면 우리도 더 힘있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상에서 회복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그런데 너희보다 내가 먼저 곳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부르는 기본적인 노래 중에 학교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 다음에 뭐죠? 선생님이 우리를 초등학교를 존대 나와야 이런 걸 아는구나. 일류초등학교 나오는 학생들이 이걸 기억을 해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게 기본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학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가 전도받을 사람을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선생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선생님인 예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도 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28장 7절에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했어. 자, 이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했을까요? 좀 몇 나라 돌고 와서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마태가 기록을 했죠. 마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사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무덤이온 여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느니 뭐 귀신이 나타났느니 이게 헤매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도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분을 뵙도록 해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그리고 승천한 이제 10일 후에 성령이 내려서 그분의 교회를 인준하시는 거예요. 뭐 순자성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가요? 시온산에서 만나가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감람산에서 만나가요? 골고다에서 만나. 얼마나 그 유대 지방에 의미 있는 장소가 많은데 겟세마네 성소에서 만나. 제발 너희들 기도 좀 해라. 앞으로 졸지 말고. 그 당부하고 싶을 텐데 어디서 만나는 거야? 갈릴리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왜? 우리가 이제 국제 교회잖아요. Why 갈릴리? 첫 만남이 갈릴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좋은 대답. 또요. 갈릴리는 온갖 추억이 지지고 볶는 정말 그 추억이 있고. 아 지지고 볶았어요?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지지고 볶은 아주 전통적인 누룽지 냄새가 나는. 해석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해석을 하셨어요. 또 Why 갈릴리? 우리 목사님 주제가 회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스타트의 목적이 우리가 왜 시작됐는지 다시 원점으로 가서 동기부여를 근데 목사님 재발견. 금방 발견했는데 이름이 갈릴리래. 리로 갈릴리. 이름이 갈릴리야. 그 갈릴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거구나. 다시 거기 가서 첫 번째. 예.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도들하고 같이 하자. 이 정답이 새나간 것 같아. 너무 정확히 맞추셔가지고. 자, 자 시대 소망은. 87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주요한 사건과 사연들을 87가지 장으로 분류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그 이름을 시대의 소망이라는데 우리말은 그 어감이 좀 약해요. 예, desire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가슴이 뜨거운 열망이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 87가지의 사연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장에 해변에서의 부르심이라는 장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제자들 사람만 어부가 되리라 이게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영어로는 The Call by the Sea 그런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민물 호수인데 너무나 크니까 그
그 땅덩어리 위해서 너무나 크니까 실제 가보면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흔히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 그래서 그 호숫가에서 부른 거를 The Call by the Sea 그렇게 하고 그게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 소망이 끝나는 87장으로부터 세 번째에 85장에 또 한 번 바닷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25장과 85장의 제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그 25장에는 해변이라고 하고 85장에는 바닷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By the sea. 그러니까 25장에 해변에서 부르셨고 85장에는 once more 한 번 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른 제자를 한 번 더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뭔가 사연이 생긴 거예요. 예, 개똥아 한 번 불렀는데 또 개똥아 부를 때는 말을 안 들었든지 듣고 반응을 안 하든지 그러니까 뭔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서 만나리라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 그러나는 이게 접속사인데 그리고 그러나 이게 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인데 그리고는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나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뭔가 만남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부르고 또 만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탁월한 그 전략은 인간 경영이 탁월하죠. 예. 인간처럼 문제가 복잡한 존재가 없어요. 참 복잡해요. 예를 들면, 이제 자전거 뒤에다 짐을 싣고 가잖아요. 짐은 쓰러져서 깨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사람을 뒤에 태우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떨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그냥 흔들어가지고 안 넘어질 것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봉고차에 교인들을 모시고 다니거나 또 승용차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 그렇게 말이 많아. 뭐 흔들린다, 운전을 잘해라, 덜커덩 된다, 급정거한다. 우리가 고속버스 타면 기사한테 함부로 얘기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돈 내고 탔는데 함부로 말을 해요? 기사가 무섭거든. 그런데 교회 차는 돈 내고 타요? 안 내고 타요? 안 내고 타요. 그런데 말이 많아요. 저거. 말 많아요. 원래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께서 무료로 구원해 주셨어요? 돈 받고 구원해 주셨어요? 무료로. 그 말이 많아. 믿는 인간이라고 구원해 줬는데 그렇게 지 자랑을 하고 문제가 이 문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방법이 아나바다예요.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걸 서울 36 중고등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에 가면 이거를 조금 순서를 바꿔서 다 아나바 이렇게 써놨어요. 다 아나. 그 아나바다는 다 안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아나바다고요. 미국에도 바다가 있긴 있습니다. 미국에는 무슨 바다가 있는지 아세요? 네바다. 라스베가스 그 사막의 도시만은 라스베가스 있는 데가 네바다 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개척 경제로 살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알뜰살뜰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략 중 하나가 아나바다. 주님은 영혼을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아껴 쓰시고 나눠 쓰시고 바꿔 쓰시고 다시 쓰시고 하나 더 버틴다면 살려 쓰시고 이렇게 쓰세요. 정말로 인간대로 볼 때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훌륭하게 쓰셔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그런 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것을 훌륭하게 쓰는 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없는 존재들을 훌륭하게 쓰는 것은 쓰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특창을 했는데 노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 왜냐하면 훌륭한 걸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죽을 쓰고 악기에 삑사리가 나고 뭐 형편없이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이야 대단하다, 도전정신이 대단하다, 이야 이렇게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냈다면 저는 형편없는 연주자고 여러분들은 대단한 그 형편없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품격이고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좀 미숙한 사람이 장애인들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서양 사람들 막 박수갈채를 보내요. 야 잘한다, 훌륭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장애인들 비하한다. 그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품격이 달랐죠.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하긴 한 거예요. 전부 다 많이 향상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키우십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간다 그랬는데 그 전후 사정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팔기를 모의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만찬상에서 서로 누가 높으냐 그래가지고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다고 하니까 부인한다고는 예수님 말을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한 때 자고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도망가버리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그 중간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다 부인하고 팔고 그 다음에 발도 안 씻어주려고 서로 내가 종이 아니다고 서로 누가 높으냐 그렇게 그 와중에 너희가 그렇게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은 내가 너희와의 제자와 스승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하는 일에 뭐가 필요하냐면 추억이 필요합니다. 좋은 추억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에서 많은 추억거리들이 있었어요. 주로 그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영적인 이런 사건들이 많았고 갈릴리에서는 인간적인 사건들이 많았어요. 한번 좀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일을 보면 세 가지고 우리도 교회가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이세요. 저는 그거를 안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네요. 교회 안에 있는 영혼.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은 바로 서야 돼. 이렇게 삐딱하게 서면은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 베드로가 하신 얘기거든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영혼들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바로 서면 그 바로 선 제자들을 보낼 때 누구에게 먼저 보내는 거야? 잃은 자에게 먼저 봐요. 그래서 나간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이제 땅끝까지 이렇게 선교하러 보내면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밖에 있는 영혼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은 안에 있는 영혼을 바로 서게 하는 것이고, 아까 해외로 줌으로 선교한 것은 밖에 있는 영혼이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하셨고 교회도 이 세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새 소망 809장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한 85장에 By the sea once more, 해변에서 다시 한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봉사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 바다 근방에서 보내셨다. 일곱 제자 저희가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 모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게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들에 둘러싸인 것을 자기들은 올 때는 그걸 모르고 왔는데 그냥 갈릴리 와서 아, 고향 땅 간다 그러고 왔는데 와서 갈릴리 와서 해변에 와서 딱 보니까 여기저기 예수님과의 초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요? 예수님하고 함께했던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장 호수의 밤에 있는 내용인데 전에 이 바다 위에서 사납고 무슨 폭풍이 저희를 삼킬 것처럼 몰려와 저희 마음에 공포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에 파도를 걸어오셨던 것이다. 그때 그 큰 폭풍은 그분의 말씀으로 잔잔해졌습니다. 이런 추억이 이제 갈릴리 바다 보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될 텐데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아 예수님하고 있을 때 좋았어. 야 우리 죽을 뻔한 살았잖아. 예수님과 고해가 잔잔하니까 그 바다가 잔잔했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추억 속에 예수님이 싹 떠오르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작전이에요. 몇 개 안 되는 떡덩어리와 물고기로 만 명 이상을 먹인 해변도 눈에 보였다. 그처럼 많은 이적의 장면에 펼쳐진 가본단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제자들이 이 경험을 바라볼 때 저희 마음은 구제의 말씀과 행하신 일도 가득.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예수님과의 관계 복원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돼요. 건물 먼저 안 치기 전에 기초 그 방석을 치잖아요. 환경 조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왼 북쪽이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남쪽이 유대 지방이 되겠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갈릴리에서 추억거리가 있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추억거리가 있고 또 유대 지방은 유대 지방의 추억거리가 있어요. 잠깐 좀 우리가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예루살렘에는 유대 지역에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기브온, 헤브론, 벳세메스, 엔게디, 사해, 왼쪽에는 블레셋, 오른쪽에는 모압 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벳세메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벳세메스. 예, 그렇죠. 블레셋에 뺏겼던 복귀가 돌아온 곳이 벳세메스예요.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터를 잡은 곳이고 막벨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산이 있는 곳이고요. 430년 전에 하나님께 땅을 주시겠다는 곳에 알박기를 해가지고 땅을 딱 그냥 주겠다고 한 데서 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전체에서 땅 산 거는 헤브론밖에 없어요. 그 넓은 땅 그냥 예, 알박기 해가지고 아도 한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은 땅의 전문가입니다. 예. 그 아프리카
예, 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3개 지역이 만나는 요충지에 예,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니까 아 그러면 그 땅 핵심의 땅을 사자 그래. 그리고 그 남의 땅은 전체로 하나님께서 도매금으로 그냥. 그러니까 예, 네, 하나님께 주시겠다면 최소한 헤브론 땅만큼은 사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땅이 필요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 땅을 창조하신 분, 예, 애굽에서 나라 없는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또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세요. 저는 부동산하는 장로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예, 왜냐하면 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어요. 예,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창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널려 있는 게 창고예요. 그다음에 판 걸 또 팔고 몇 번씩 팔아도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 또 부동산에 재고가 없어요.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동산은 참 좋은 곳입니다. 요즘에는 또 주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이 주말에는 동계산도 안 해요. 전에는 뭐 주말에 막 이렇게 계산하고 복잡했는데 지금 미리 다 이렇게 하고 은행에 문을 닫기 때문에 주말에는 거래를 안 해.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기도 좋아. 예.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 부동산에 관한 실력 발휘를 예, 먼저 하신 거예요. 예, 사마리아에 가보면 예, 세겜이 있고 버케가 있었던 실로가 있고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았던 베델이 있고 또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도 있고 또 이제 야곱이 천막을 쳤던 숫꽃도 있고 또 다윗이 도망갔던 마하나임도 있고 뭐 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던 수가성도 이렇게 이런 초콜릿을 또 많이 있어. 갈릴리는 성교 본부였던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처갓집이 있었던 가버나움, 예, 그 다음에 가나는 어떤 사연이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이 있었던 혼인잔치 예, 예, 가나가 있고 또 게네사렛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돌 중 하나 게네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혹은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이런 추억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예, 이런 또 갈릴리 호수 이런 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베드로 장모를 고쳐준 거 가버나움이니까 인간적인 추억이 예, 많은 곳이었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또 벳세메스도 아니고 어디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아까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예, 그 추억 정이 많이 든 곳에 가서 아까 우리 예언의신의 말씀 봤던 것처럼 그냥 갈릴리만 가도 예수님과의 추억이 그냥 여기저기 묻어가지고 하죠. 그냥 예수님 생각 안 할 수 없는 네, 그런 교회에서 멀리 사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멀리 사는 왜 그럴까요? 그리워해 얼마나 더 그리워 얼마나 더 그리워. 그 느낌이 저는 좀 있어요.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말은 맞는 말씀인데 얼마나 더 그리워. 오는 거리가 못 막. 저는 아침에 7시 20분에 출발했거든요. 예. 7시 20분부터 어디 생각할까요? 산수유. 안 그러면 딴 데로 간다니까. 순간적으로 이 산수에 갈라 양평에서 안 내리면 저기 용문까지 가버려요. 어? 내리세요. 누가 얘기해 준 사람도. 그러니까 아내 차 타고 아내가 운전하는 차 타고 이제 부리역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 오는 걸 타는데 옆에 앉았던 이제 저는 이제 경로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딴 데 좌석 가면 다른 사람이 타야 될 자리를 뺏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로석에 앉아야 다른 사람 도와주는 목사 경로석인데 아, 그럼요. 몇 살 돼요? 65세, 만 65세. 네, 좀 더 기다려야 돼. 네, 아직 젊다는 얘기. 근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 이거 덕소까지 간다는 덕소원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양평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미 그 저 애플 가지고 딱 해서 8시 10분에 가면 9시 6분에 그 양평에 도착하면 이거 딱 찍어가지고 오는데 아 이거 양평 가는 건데 정확히 탔는데요? 했더니 나중에 그 안내가 용문행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출발하면서 지금쯤은 가야 이제 8시 10분 차를 탈 수 있다. 계속 어디 생각을 하면서 오는 거야? 산수유. 7시 20분, 8시 10분, 9시 20분. 그 한 2시간 이상을 산수유 하면서. 근데 여기서 5분 걸리는 데서 오는 사람 몇 분 생각하고 올까요? 5분. 그래서 주로 먼 데서 온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오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더 튼튼해져요. 예, 특별히 뭐 훌륭회사가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 예, 길기 때문에. 예, 근데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만 가서 저절로 마음이 예수님하고 그들의 인생이 통째로 바꿔버린 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제가 금년에 침례받은 지 이제 51년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세기 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정말 의미가 큰군요. 7월 28일 기억하세요. 아마 예, 28일. 여러분들 그날이 가면 전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매년 7월 28일이면 놀라운 마음에 설렘이 있지만 네? 아니, 예, 양력. 양력. 침례를 음력을 한 사람이 어딨어요? 침례생이.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필요한 시간 동안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저희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 봉사할 때 그때 놀라운 사건들 회상했다. 고기를 못 잡은 예, 고기를 자꾸 못 잡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기를 잡는 일을 하면서 야 우리 예수님하고 있을 때 이거 예, 고기는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지 해서 그 놀라운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이 뭐야? 떠올랐던 거 회사. 예. 그들은 자기들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자기 앞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감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어. 근데 이제 잠깐 후에 누가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때 좋았는데 그 즐거운 추억 때 예수님이 없어 허전함. 그다음에 예수님 짠하고 나타나면 그 허전함 속에 예수님이 확 들어찰 거거든. 배고팠다가 먹었을 때 얼마나 밥이 맛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삼육학교에서는 그렇게 금식을 안식을 다 자주 시켰어요. 예, 제7의 안식일에 금식하는 게 아니더라고 성경 보면. 다 절기 안식일에 금식하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7의 안식 금식시킬 것은 반성서적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한참 배고파 죽겠는데 기숙사에 있으니까 밥을 안 줘.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 내내 예수님 생각이 날까요? 밥 생각이 날까요? 하루 종일 밥 생각이야. 맞아요. 그 사람도 다 합회장도 연합회장도 했는데 그 사람도 다 밥 생각했다고. 자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해가 떨어지면 뭘 찾아갈까요? 간식거리. 막 간식거리. 네. 그럼 뭐 잔뜩 먹는 거야. 그러면 배가 엄청 불러가지고. 배가 너무 부르면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배가 불러서 이렇게 위로 치 올리면 횡격막을 압박해가지고 호흡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90도로 못 입고 한 120 정도로 그리고 밥을 먹었던데 근데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찼잖아요. 좋았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 없는 허전함이 있잖아요. 그다음 예수님 확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 쉴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이 났죠.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주 그물을 찢어지도록 잡게 하신 경험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굳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고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내가 불렀던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부르는 거야. By the sea once more.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저는 이거를 한국판 버전으로 새롭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밉죠.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당부했는데 돈 받고 팔고 돈도 제 값도 못 받았어요. 예? 좋은 값에 팔. 또 저주 안 한다고 다 부인해도 지는 부인은 안 되고 세금이나 저주한테 부인하고 다 도망가. 살아났는데도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아이고 어떤 소문이죠? 이따위 소리나.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비워도 다시 한번. 고쳐 쓰시고 나눠 쓰시고 바꿔 쓰시고 안아받아야지.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새 것, 고장 안 난 것, 제대로 된 것만 쓰셨다고 하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이 자리에 있을까요? 다 저 같은 경우는 서류 면접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키 1m 60 얼마 뭐 또 배는 나오고 몸무게도 또 비만이고 뭐 머리도 빠졌고 형편 없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시고 맡겨 쓰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그 목적이 있어요.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이제 회개했다고 하는 것,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데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시험 문제가 세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 못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출제 문제 여러 가지면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에 그 인상 깊게 심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원래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이었는데 사단은 이 특성을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리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베드로의 뭘 이용하고? 약점을 이용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점을 도와주세요. 그게 사랑. 약점을 공격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정신이에요. 내 약점을 그가 유익하도록 강화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네.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 어순이 달라가지고 맛이 좀 충분히 나질 않아요. 근데 영어와 헬라어는 어순이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돼요. Yes, Lord. 예, 주님. You know. 요걸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hat I love you는 종속절입니다.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본론이라니까요. 믿음이 바로 서지면,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I love you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you know를 주장합니다. 믿음이 바로 된 사람은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최고예요. 사람이 오해하건
사람이 멸시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You know,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저를 아십니다. 주께서 제 가치를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께서 저를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결석하고 딴 교회 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유노 신앙이 아니고 아일러브 신앙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에서도 옛날에는 아일러브였어.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 예,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아, 베드로가 딱 났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런 걸 잘했다. 덜렁대군다. 근데 베드로가 변화된 다음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 아, 이거 정말로 베드로가 제대로 된 신앙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 접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장을 한. 이게 베드로의 못된 습관이었는데,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감정을 제외하고 성급하지 않고 온전하고 침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애걸복걸 하셨을까?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사역은 사역이다. 예, 주님의 일은 네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는 데는 네 사람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회심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회심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래갖고 이제 제자로서의 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하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중에 스데반이 집사로 선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해요. 이게 사도행전 7장 50절 60절에 주의 내 영혼을 받으셨다고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 무슨 모습 같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빛나는 모습.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충격을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나.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냐에게 눈이 어디든 이제 바울에게 가서 이렇게 침례를 줘라. 감시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그러니까 아나냐 겁나거든요. 저 거짓으로 그 덜컥 우리를 잡아가지고 넘기지 않겠습니까? 좀 많은 교인들을 잡아주고 핍박했다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인권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나냐를 보내. 이게 돈 땡겨 먹은 아나냐가 아닙니다. 집사 아나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을 제자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 다 두려워할 때 바나바가 가서 이렇게 시골집에 이렇게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인사도 시키고 또 같이 데리고 안디옥 교회 가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일. 이렇게 해서 회심한 베드로가 초대 부흥을 일으키고 순교를 수단함으로써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주고 아나냐가 위험을 무수 가서 사역을 해서 눈을 뜨게 만들고 바나바 같이 일을 하면서 일꾼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믿음을 회복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도 바울이 회심의 과정을 거쳤느냐.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두꺼운 자아의 껍질과 고집을 깨뜨리려면 4단계의 작업을 해야만 베드로가 그 바울의 회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고한 스데반 대신에 당신 일을 위하고 전파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멀리 널리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4단계 사역이 필요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베드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우리 자녀나 우리 이웃이 믿음에서 추락했을 때 그를 살리는 방법이 회상할 수 있는 추억거리. 자, 이제 몇 가지로 그걸 이제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했고요. 즐거우면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기억과 즐거운 기억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에게 추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면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고 했어요. 지금이 추억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좀 뭐 네팔에도 전도하고 뭐 인도에도 하고 우리 장로님 또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꿈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늙어서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럼 그 젊었을 때 추억만 회상을 해도 우리 믿음의 풍요로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소가 뭘 먹어야 되새김질을 하죠. 지금 우리가 추억을 이게 고생과 또 영광이 다 이게 추억거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청년들은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고 하겠죠. 그럼 이제 자녀들에게 뭐 얘기해줄 게 있었잖아요. 결혼하면 이렇게 활동 영역이 좀 좁아집니다. 청년 때보다. 그러면 청년 때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을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믿음이 더 자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18절에만 항상 기도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 살다 보면 뭐가 생겨? 추억거리가 생겨. 그러면 야, 우리 옛날에 항상 기뻐했을 때 기뻤지 기도했지 이런 경험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추억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믿음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 당신은 왜 재림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토요일에 예배를 드십니까? 왜 이게 낙지를 안 먹습니까? 그럼 맛있는데 요즘 왜 안 드십니까? 이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 그들에게 얘기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들과 우리가 우리 이웃과 추억거리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주기가 훨씬 편한 진리를 막 이렇게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잠깐 호수 가서 산책할까요? 옛날에 함께 걸었던 호수가가 있다면 아 원래 당신은 그때부터 좀 교회하고 좀 가까운 게 있었어요. 그러더니 장로가 되셨군요. 그 목사가 되셨군요. 제 중학교 친구 중에 지금 목포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금년 8월달이 정년인데 이 친구하고 한반이었어요. 그 친구도 공부를 잘했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함께 공부하던 친구인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합회 선교부장을 할 때 광주에 전도회를 하러 갔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그 친구는 집사더라. 그러니까 친구가 목사 됐다고 그 반에 있을 때는 라이벌로 치고받고 했던 사이였는데, 딱 가서 음식도 줘주고, 그렇게 했어요. 네. 제가 은퇴하기 전에 가서 한번 만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추억을, 믿음의 이유를 물을 때 추억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유월절, 요단강 걷는 다음에 돌무대기, 창조 기념일, 안식일, 민족의 구원한 기념절기, 불임절 이런 그 기념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도 뭐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할 때도 그런 기념이 될 만한 장소 혹은 시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그들과 함께 그런 역사 함께 만들어가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5절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다. 정말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뜻과 또 놀라운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놓으시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추억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어려웠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성전이 건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부터 옛날에 어려웠던 때를 추억해보라. 누가 성전이 건축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 정말로 주춧돌도 못 들고 쩔쩔매던 때를 생각해봐. 우리가 추억할 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산수교회가 많이 연약하고 그런 상태지만 지금 인도에다 씨를 뿌리고 네팔에도 씨를 뿌리고 사마에도 씨를 뿌리고 지금 싹이 나고 있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씨들이 자라고 성장하면 또 우리 고장님이 아까 그 비전을 얘기하신 대로 1,000명씩 뭐 2,000명씩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절절매고 있는데 이 산수교회 그 조그만 교회가 지금 세계 경영을 꿈꾸고 있으니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시대에 지금 줌을 통해 갖고 몇 나라의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상할 만한 추억거리를 지금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교회는 그냥 일파만파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살아난 다음에 너희를 어디서 만나겠다? 추억거리가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어느 바다에서 만날까요?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은 함께 부를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충분한 추억거리를 만드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난파선같이 깨어지고 실패하고 흩어진 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으키시는데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바다에서 주님은 제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영혼들과 함께 구원의 날에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도록 우리도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일어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 유리바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추억을 많이 만드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평 산수일교는 비록 연약하고 작은 교지만 세계적인 영혼구원 사업의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고장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